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먹어본 색다른 간편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키토 기반 템페 비건 간편식 4종과 그래놀라입니다. 템페라는 이름은 제가 이번에 이 식품을 먹어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템페는 콩으로 만든 인도네시아 전통 발효식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부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2배 이상 높은데요. 그래서 비건 식단에서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브랜드 키토유에서는 병아리콩으로 템페를 만드는데 이 병아리콩은 대두보다 고소하다고 하네요. 두 번 발효시킨 병아리콩 템페에 타피오카 전분을 첨가하여 식감과 맛을 높이고 영양효소 첨가로 비타민 함유를 높였습니다. 100만 번의 연구 끝에 키토유만의 맛있는 템페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템페를 활용하여 키토유에서는 4종의 간편식을 만들었는데요. 굴소스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셰프의 비법 비건 소스로 굴소스 맛이 나는 캐슈넛 템페 볶음, 녹두로 만든 계란인 저스트 에그와 야채, 버섯이 듬뿍 들어간 템페 채식 잡채, 그리고 부담 없는 칼로리로 얼큰한 국물을 맛볼 수 있는 템페 체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할 템페 카레까지 총 4종이 있습니다. 양파를 볶아 만든 어니언 글레이즈와 사과, 토마토, 감자, 그리고 당근이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템페가 들어간 덕분에 비건 식품인데도 단백질이 무려 26.4g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름 그대로 간편식이기 때문에 먹기에도 편리한데요. 냉동 보관 후 꺼내서 겉에 있는 종이 패키지만 제거해주고 전자레인지에 6분만 돌려주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템페는 처음 맛보는 식감과 맛이었는데 육류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도 마치 고기를 씹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포만감이 느껴지고 따로 밥을 먹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키토유에는 간식으로 먹기 좋은 그래놀라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대추 야자로 단맛을 내서 고소한 키토 그래놀라입니다. 저는 요거트에 이 그래놀라를 넣어서 같이 먹고 있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맛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키토 탄단지 비율도 탄수화물 1, 단백질 2, 지방 3으로 균형을 맞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C도 672mg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전통 발효식품 템페를 활용한 키토유의 템페 비건 간편식 4종과 그래놀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적은 칼로리에 충분한 영양으로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좋겠죠. 저도 다이어트 식단으로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